내가 집에서 살고 있다곤 하는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안 편해. 들어가서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앞 남잔데 불구하고 왜? 집에 가서 내가 막 뭐 쓸고 닦고 뭘 다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쉴 곳이 없대. 내가 직장에서도 원래 이동수로 네. 내가 고민이 되고 결정을 내려 머릿속이 복잡해 죽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도 내가 뭔가 계속 움직여 내가 쉬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마음이 더 편하지가 않아. 차라리 내가 몸이 힘들었으면 좀 낫겠는데 나가서 일을 하느라 대답을 네. 해주셔야 돼. 이거 하지 마시고. 근데 네. 오히려 내가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더 두 배로 세 배로 더 힘든 것 같고 내가 그런다고 살아온 삶의 고력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소리는 안 나와요. 네. 내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즐길까 즐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결혼이란 걸 해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나니 책임감은 두 배, 세 배고 네. 내가 워낙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 이 네. 가정에 그래도 내 새끼들이나 내 와이프가 내가 와이프한테 아, 막 죽고 못 살아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내가 편안하게 해주고 네. 좀 뭔가 잘해주고 싶고 부족하다 소리는 듣게 하고 싶지 않는데 네. 자꾸 실상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조바심이 난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네 맞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서 막 요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혼자 고민만 엄청 많이 하지 어떤 거에 대한 결정이 팍 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말로 먹고 살고 내가 누군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막 달콤한 말을 잘하진 않아. 맞습니다. 고지고대로 네. 얘기하는 고지식함을 네. 갖고 계시는 게 우리 대주님이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또 하나에 꽂히면 하나만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영업을 하더라도 근데도 희한하게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다 보니 내가 돈을 못 벌지 않았대. 네. 금전에서 내가 막 힘들게 고력을 겪어서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네. 하셔요. 근데 단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고 와서도 일을 해야 되고 네. 쉬지를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쉬면서도 쉬지를 못하고 네. 내가 지금 뭔가 우리 대주님이 결정을 내려야 된대요. 그런다고 내가 이 가정을 깨서 내가 이 와이프하고 안 살아요 소리는 안 나와요. 네. 우리 대주님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막 쓸고 닦고는 우리 기주님 때문이 아니라 큰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내가 이 큰애를 어떻게 좀 잘 케어해주고 얘랑 네. 잘 해주다 보니 내가 집을 치우고 내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돼버렸어. 네. 지금 나한테 그나마 숨을 쉬게 해주고 나를 웃게 해주고 날 네. 즐겁게 해주는 아이가 집에 낙이 유일하게 낙이 큰 네. 아이예요. 맞아요. 아들이다 하지만 딸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나한테 와서 하는 짓이 맞아요. 꼭 딸 하나 집에 두고 있는 애처럼 그렇게 네. 행동을 해요. 그쵸. 애들이 뭐 다 그렇죠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유독 그런 성향이 강한 아이예요. 네. 되게 섬세하고요. 아들인데도 맞아요. 비해서 애교도 많고 예민한 아이. 근데 그나마 내가 얘 때문에 숨을 많이 쉬니까 네. 집에 들어 있어도 네. 불편하지가 않아. 맞아. 이 아이가 없다면 와이프랑 둘이 있거나 둘째만 데리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난 숨이 막혀서 집에를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을 거야. 그쵸. 네. 첫째가 그죠.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뭔가 지금은 결정을 내려서 내가 답답해서 이런 걸 믿지도 않고 어디 보러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네. 도저히 답답해서 이제는 네.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이곳을 찾아들었다 그래. 네. 뭘로 어디로 이동을 하시고 싶으신 거야? 일단은 저기 제가 육아휴직을 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좀 이유가 있어서 육아휴직을 내서 쉬는 중인데 회사를 저한테 맞진 않아요. 맞진 않는데 안정적인 직업이긴 한데 근데 이제 좀 힘들어서 제 성격이 누굴 맞춰주고 맞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누구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 달콤한 말을 못하고요.
그래서 너안 맞아서 이제 못할 것 같아서 사업을 건축업 쪽으로 이제 근데 지금 당장 나와서 내가 내 사업장을 차린다 소리는 안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업장을 내가 만약에 내걸 하려 그러면 지금부터 나와서 공부를 해서 뭘 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집에 들어가는 수입도 없을 뿐더러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끝까지 못 해낼 것 같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일을 다시 돈을 버는 거에 쫓아갈 것 같다 보니 지금 내가 다른 걸로 간다 그러면 그래도 2년, 3년은 내가 더 노력을 하셔서 3년 정도는 지나야 내가 내거 뭔가를 시작은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한 2년 뒤에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육아휴직을 쓴 상태라 어쨌든 육아휴직 보조금도 나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일단 좀 쉬면서 제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 2년 뒤쯤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그쪽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도와서 하면은 어떨까 아니면은 안정적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맞는 건지 되게 지금은 다니셔야 돼요, 직장을요. 직장이요?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는 동안에, 네. 들어오면서 내가 좀 힘들고 버겁겠지만, 내 거를 할 거면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 접고 하지를 못해요, 우리 대주님이.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당장 이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들어눕는다 소리는 안 나오세요. 그래요. 내가 누적된 것도 있고, 내가 미리미리 좀 알아서 챙겨서 갔으면 좋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내몸 돌보기보다는 식구들이 우선이었고, 나한테, 맞습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 나는 그냥 괜찮아, 괜찮아. 참는 게 있어요. 안 괜찮을 때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놀 때는 죽을 것 같아서, 그나마 병원을 내 발로 찾아가서, 병명을 듣고 진단을 받아서, 아, 이젠 정말 좀 쉬어야 됐구나. 왜? 의사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하니, 죽고 싶지는 않고, 왜? 아직까지 애들이 어리니까 살려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다 줘야 될것 같으니까 지금 대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어느 정도 맞아요. 조금 아팠으면 내가 움직이질 않는 분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쉬게 된 거거든요. 겸사, 겸사. 아니었으면은 회사를 계속 다녔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책임감이 조금 있어서. 쉬면서 그냥 쉬지 말고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준비를 하셔야죠. 공부를 한다든 내가 필요한 자격증을 따든 그쪽에 대해서 알아를 보셔야 되는데 마음만 몸이 못 움직이고 마음만 움직이고 생각만 하고 계시지 실천이 없다 그러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움직여서 내 사업장을 갖지는 못하니 내가 뭐 프리랜서나 어떻게 가서 파트타임이든 뭐 이렇게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라도 움직이시는 게 맞지. 지금 내가 100% 가서 못한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조금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 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생각만 너무 많이 해서.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가 나온대. 그렇다면 못 움직이세요. 근데 직장에 다시 들어가자니 버겁고, 내가. 내 몸도 지쳤고, 버거워. 마음도 지쳤고. 근데 이게 아니라면은, 뭔가 다른 거라도, 프리랜서라도, 100% 놀지도 못하겠고, 파트타임이든 뭐든 하면서라도 내가 준비를 하셔야 그 다음을 위해서 뛸 거잖아요. 시작을 해서 내가 또 결정을 딱 내리면,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결정 내리기까지가 우유부단해. 가끔은 이렇게 하냐고 뭐 혼자서 이렇다가 저렇다가. 고민이 좀 근데 생각이 결정을 많아서.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한 1, 2년 뒤를 보고 딱 결정을 내려서 움직이셔도 되는데 너무 멀리 보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 내가 움직이질 못해. 결정이 안 나. 지금 앞에가 없는데, 저 멀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
지금 당장 걸 결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뭔가 답을 찾으면 거기에 뛸 거예요. 열심히. 네. 근데 건강관리 잘 하세요. 건강관리요? 네. 2년 있다가 내가 또다시 한번 나한테 시련이 와요. 건강 때문에요? 네. 내가 간 쪽으로도 네. 무리가 많이 가고 움직인다. 간 쪽으로? 혈액 쪽, 혈관 쪽으로. 혈관? 혈액순환 이런 것 쪽으로도 해서. 그래서 간하고 혈관, 혈액순환 쪽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들어오니 네. 미리미리 조금 이상하면 움직이셔야 돼요. 병원을 가시든. 넉넉히 참을 일이 아니에요. 네. 상처가 이렇게 나면 이렇게 네. 치료만 하면 되는 걸 네. 골마서 도려내기까지 절단하기까지 참는 게 우리 대주님이야. 근데 애들이 조금 아프다, 와이프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들고 뛰는 게 우리 대주님이야. 예. 네. 저 안 그래도 건강이 조금 걱정돼서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암이어가지고. 아 어디요? 네. 아, 그 대장암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항암이 치료를 이제 거의 끝난 상태라 잘 이겨내실 네. 수 있어요. 아, 네. 잘 해서 내가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신 네. 분이잖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 그래서 지금도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네. 쉬지를 못해. 집에서 일만 안 하고 집에서 직장만 안 다닌다 뿐이지 생각을 해보셔. 내가 지금 뭘 쉬고 있나. 솔직히 집에서도 그랬으면 부인이 막 이렇게 해서 케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네. 그러다 보니 내 혼자 더 버겁고 그렇다면 내가 더 잘 챙겨서라도 가야 되거든요. 당장 죽는다 소리 안 나오고 내가 아, 못 이겨낸다 소리 안 나와. 네. 안 죽고 안 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네. 버텨내세요. 죽을 것 같았으면 알았지. 네, 그렇죠. 그러니 지금 네. 내가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케어할 수 있을 때 네. 식이요법하고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내가 내 거를 챙겨 가셔야 그 다음이 있는 거야. 네. 아 그리고 실은 그 제가 한 세 달 전인가 아팠을 때. 꿈꿨는데요. 저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 낫게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너무 꿈 선명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랬더니 인상착의가 수염 여기까지 왔는데 끝이 껌해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냐 했더니 할아버지. 아 증조할아버지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할아버지 분이 저한테 갓을 두고 왔다고 갓을 잊어버렸다고 저한테 막 그러셔가지고 그러신 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갓을 제가 방에다가 사놨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꼭 그거를 그 말이 너무 낫고 싶으니까 내가 아. 간절했던 거잖아. 아. 그 말씀에 갓을 네. 사다 놓을 정도면 네. 내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이걸 찾아 챙겨드리고 나면 내가 이걸 낫게라도 해주겠지라는 네.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그 일은 없다고 하시니 내가 내 거를 잘 챙겨서 잘 케어를 하셔라 그래. 네. 근데 2년 있다가 또다시 내가 네. 또 건강해서 문제가 생기니 혈관 쪽이요? 간하고 이쪽을 둔다고 하니까 잘 챙기시고 그거 꿈은 내가 끝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